정말 많이 접하면서 영어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우리 교실 붕괴로 인해서 생활지도가 정말 어려웠을 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상담과 생활지도면으로 많이 노력하셔서 많은 선생님들을 뜨등시키고 세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가 삶의 지혜 그리고 교사로서의 지혜를 많이 얻었던 분이어서 오늘 우리 학교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수많은 경력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국회 인천교육 실천 포럼 자문위원이시고 서울 교육 포털 수업 지원 부단장이시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신 책이나 번역서나 보고서나 그리고 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 나중에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어렵고요. 대학 첫 주 힘드셨죠? 예. 동부장님이 센스가 있으셨어. 그래서 수요일 날 계약하셨더라고. 어떤 비교하는 학교는 월요일에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 죽을 마시고, 어른은 뭐, 사실 애들이 더 힘들까요? 어른이 더 힘들까요? 어른이 더 힘들잖아요. 오늘 드디어 불금입니다. 제가 유쾌한 꿀팁, 거창한 담론 말고, 거의 좀 그냥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왔다리갔다리 하는 우리 애들 하고 서바이벌하는 노하우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목을 보면 학습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학습 스타일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러닝 스타일. 이게 우리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러닝 스타일이라고 뭐가 있는 것이 다중기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청각학습, 시각학습, 뭐 촉각학습, 신체학습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후각은 쓰지 않죠. 미각도 쓰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학습 스타일 중에 유별난 청각학습자예요. 선생님들은 그냥 누군가가 설명해도 다 고개 떠다고 알아들으시죠? 근데 교실의 애들은 그런가요? 애들은 청각학습자일까요? 네,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그랬냐면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두 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으셔요. 교실에서 수업 중에 어떤 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겨우실까요? 네? 떠드는 애들을 전통적으로 떠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최근에 어떤 애들 자는 애들 이게 오상교실만 자는 게 아니고 지금 수학을 내려와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주무시기 시작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종합초등학교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초등학교 가서 요즘 애들 대한민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다. 잔다. 네. 그럼 왜 잘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면서 자꾸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마음 한 구석에 병이 들어가는 게 애들이 무기력하다. 자고 있으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는 건 무기력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야 돼. 그럼 4교시에 나오는 애는 굉장히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급식에 대한 열이. 6교시, 7교시에 나와. 그것도 미클래스에 갔다가 종례 때만 들어가. 그래도 출석을 인정해서 학년을 올려 보내줘. 무기력해 보이고.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아이 페이스북을 보면 밤새 만화를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들이 겉보기에 무기력해 보일 뿐이지 어쩌면 무기력을 다잖아요. 그러나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7교시에 나오더라도 결코 무기력하지 않다. 다만 피크타임이 좀 달라. 그 애들은 하루의 주기 중에 리듬 중에 교실 수업이 피크가 아니야. 그때는 좀 쉬어줘야 돼. 그리고 방과후로 또 눈이 떠지잖아. 그래서 주무시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왠지 그 안쓰럽고 내가 수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런 죄책감을 내려놓자.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 바빠. Don't worry. 떠드는 아이들은 오늘 수업에 하고 떠드는 아이들 휘어 잡는 법 팁 하나라도 드릴게요. 그 반에 가장 어느 반에 가장 시끄러운 애들 있죠. 걔네들이 한 방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나는 떠드는 애들 이렇게 장악한다. 컨트롤한다. 인상으로. 제 얼굴 보세요. 인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한다. 제가 팁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교실에 컴퓨터 앞에 개를 앉히는 거예요. 각반에 가장 시끄러운 애들 있잖아요. 개를 역할을 줘요. ICT 활용수 도우미 라는 핑계를 둬서 얘를 여기다 앉힙니다. 항상. 그리고 얘가 뭔가 바람직한 그 얘네들이 대체로 ADHD예요. 활발한 애들이.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 뭘 CD를 가동시키잖아요. 그리고 평생 눌러보지도 않았던 건 뭔가를 또 누르고 결제를 다 해. 그럴 때 짜증내지 마시고, 오! 이야! 역시, 진짜로 창의적이다. 나 그거 눌러볼 생각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서, 여기다 피드백을 줘요. 오른쪽으로. 건빵으로. 보리건빵으로. 엄지씩 채워주고, 그러면, 그리고 생활기록에도 적어줘요. 영어 수업 시간에, ICT 활용 수업 도움이어서 집중력 있게 수업 진행을 도와서 크게 기여하였다. 생활기록 이렇게 줘요. 그러면 ADHD가 가장 크게 겪는 고통이 뭐냐면 자존감의 결핍이에요. 걔네들이 왜 수업 시간에 나대고 선생님 관심받고 싶어서 특히 여선생님 중에서 이 아이가 모성을 느껴버리면 그냥 그 선생님한테 덤벼줘. 그 선생님 관심 받고 싶어. 남자 선생님도 그래요? 남자 선생님도 아이가 아, 저 선생님에게 구성을 느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달려들어. 관심 받고 싶어. 그럴 때 여선생님들께서 특히 그런 애들이 있을 때 막 그런 애들이 싫어져. 왜냐? 저 새끼는 치사하게 내 수업 시간에만 적시라고. 그런데 그 아이 마음을 읽어줘. 아, 얘가 엄마하고의 애착관계가 뭔가 틀어졌어. 그래서 나에게 이 아이가 모성을 느끼냐. 이렇게 보시면 좀 너그럽게 여유있게. 근데 전문 선생님 경우는 참 그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30대 초반에 선생님이 이러셨대. 아, 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됐다 관심. 그러니까 애가 사색이 돼. 왜 사색이 돼? 들켰잖아. 마음을 들켰잖아.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그래서 관심 시작!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그래서 관심 쌍목이 좋게 쓰셨고 우리가 이제 공기를 하면 모든 문제 행동에 목적이 있어요. 모든 문제 행동에 그냥 하려는 행동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영물이잖아요. 그 목적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돌보고 치유하자.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ICT SND 제 카톡이고요. 지금 과목별로 영어과는 그다음 퀴즈가 있으니까 전과목도 있어요. 제가 전국에 30대 교과반에서 제가 2012년부터 카톡방을 열기 시작했어요. 신규 교사들, 신규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신규 선생님 한 분? 혼자 오셨어요? 예? 아, 저 신규 선생님 예, 올해 혼자 왔어요. 아, 네? 제가 그 카톡방으로 신규 선생님들 연수 2012년부터 하면서 카톡방으로 계속 모시고 2월달부터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신규 교사의 좌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똘똘해서 얘네들은 정말 어디 갔다 와도 끔쩍 없을 것 같지 사실은 울면서 학교 다녀. 그걸 좀 직접 카톡방에서 봤어. 친구들도 물음. 그때부터 이대로 둬서는 결국 전반이 밑으로 가요.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해서 트라우마고요. 합격한 사람은 합격의 고통이 말도 못해. 언제 한번 단 한 달도 그 친구들, 신규 친구들이 대학 4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용돼서 그냥 3, 4월에 팍팍 털어주고 벌써 엊그제 카톡에 뭐 어느 방인가 신규 방에 저는 교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직서를 쓰면 언제 그만두게 되나요? 그 얘기 나와. 그래서 연 카톡방이 지금은 근데 신규 선생님들만 있으면은 멘토가 안 되니까 내로라는 저와 네트워크 되는 선생님들을 다 모셨어요. 국어과 그러면 뭐 송승원 선생님, 최인영 선생님이 뭐 내로라는 분들을 멘토로 다 모셔놓은 거니까 이제는 크라우드. 엄청난 클라우드 소싱이 되어버립니다. 국어과 카톡방에 계신 분, 국민당이시오? 국어과가 1200명입니다. 영어과 카톡방에 계신 분, 영어과 카톡방에 지금 현재 인원이 2500명인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각설하고, 교직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럼 제가 카톡방에 다 초대드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의미 있는 거 싫어. 그냥 누구든지 누구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대학 첫날 수업하는 거 학년말 되는 거 학년말 수업하는 거 약간의 상품을 준비했어요. 답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 거예요. 제가 롯데마트에 가는 다이소가 있더라고 저기.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학교 운영에 도움되는 거. 저는 비포마늘 교실에 둬서 상당히 애들에서 호응을 받았어요. 그 계기가 뭐냐. 애들이
동실에 와서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주세요. 난 이게 참 안쓰럽다고. 아니 그 A4용지 한 번이면 얼마나 한다고. 6천원이가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에이 사다 놓은 김에 필요한 거 다 사다 놓은 거예요. 뭐 손톱까지.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까지. 그리고 여학생들이 안 내주뛰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늙은 거. 그리고 여기 이거는 선생님 남자애들 땀냄새도 없나요? 방향제 치부는 참 또 방향제 사인펜도 하수로 갖다 놓고 빌려주고 무상으로 시험 때 애들이 빌려가고 칠판에 있어. 시험 끝나고 반납해. 별돈 안 내고 이건 벼룩시장 기부도 받아. 기부도 받으니까 애들이 요즘 선생님들이 걱정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기적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막 드시죠? 그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형제가 하나나 둘인데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에게 양보해. 그러니까 양보나 배려라는 개념 자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그러고 막 요즘에도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누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편하구나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퀴즈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어느 교실에 들어갔더니 천호중학교 교실이 미술실이 아닙니다. 일반 교실인데 이와 같은 천원짜리 빗자루가 교실 딱 여기 걸려있고 뒤에 네임펜으로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빗자루의 농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땡입니다. 미술실이라고 들었어요. 아, 미술실이 아니에요. 일반 교실. 뭘까요? 침판. 모든 아이들 책상에 붙어 있어요. 책상에. 그렇지. 하루도. 네. 예, 네, 책상 옆에. 네, 이거는 저만 찍는 거예요. 저는 수업도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애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다 찍었어요. 다 찍어. 그리고 저작권료 반드시 지불해요. 덤빵 한 줄. 나중에 딴 말 못하게. 그리고 유튜브 해본 게 다 올려요. 저희 학교 애들이 800명인데 600명 정도가 제 패친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뭔가 역할을 하는 걸 찍어서 올리죠. 조회수가 최소 300이에요. 그럼 애들 클릭하는 순간 학습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 왜? 청소 감성 개념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 들어가서 쭉 스캔하면 되잖아. 스캔. 다 돼 있어? 애들이 빨리 가려고 그러면 자기 거 자기가 해야 돼. 청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 말씀 소개해주시고요. 네, 세대의 스카이프가 소리 시키지. 자, 카톡방이 하나의 초대 가능한 최대인은 1418명이죠. 근데 왜 1418명일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손톱을 빌립니다. 아, 네, 맞습니다. 교사들만을 위해서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1,000명, 원래 1,000명이었어요. 맥시멈. 여기다가 선생님, 교사들, 뭐야, 1,000명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야. 영어 단톡방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열어주라 그랬더니 기껏 열어놓은 게 1,300명.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일까? 뭘 섬기고 다르지? 아이스트레이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얘 뚜껑이 있어요. 요거는 여름철에 돈이 안 드는 상품. 이거를 물러서 냉동실에 몰라. 그래갖고 들어가서 학습지 다 한 사람 나와서 한 개씩 먹어. 돈이 안 들어. 요게 4 곱하기 7, 40, 28이야. 28개. 그러니까 하나 얼려서 한 번, 여기 다 이상해서 사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오전에는 별 인기가 없어요. 오후에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학습 좀 강한 사람 와서 먹어. 거만하게 그리고 엄마들 뭐라 그래요? 자,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이다? 대략 맞추고 대략 대략 1,000명? 1,000명 또 5,000명? 5,000명 정도 한 번만 더. 만 명? 네, 만 명. 정답. 이게 물평가 있는 게 정확히 몰라. 제가 통신부가 9,765명이에요. 근데 또 불안불안한 거야. 언제 막힐까 친구 추가를 한 번도 못해. 그럼 도대체 통화선생은 왜 9천 이렇게 많은가? 오늘 강의 핵심이에요. 저는 SN 이거 보고 SNS라고 했잖아요. 쟤는 옛날에 ICT 활용 교육을 뭐라고 정의했냐?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이다. ICT. SNS? 스튜던트 네트워크 시스템. 학생들과 네트워크를 살 수 있는 시스템 도구로 봤다. 그러니까 이 만 명 중에는 제 졸업생들이고 학부모님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서 보냐? 기막히겠어. 저의 최고 자원입니다. 대성인가나 강진이 맞고요. 페이스북 친구. 페이스북 노래입니다. 지금 여선생님들한테 페이스북 하세요는 좀 버거워요. 대학 때 사진도 많이 찍는데 남자 선생님들은 과감하게 페이스북 담벼락을 나의 칠판으로 쓰세요. 800명 중에 600명인데 패치입니다. 뭔들 못해. 인성교육 다 하는 거예요. 5000m 여자 올림픽 경기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 보셨어요? 경기도 중에 선수 둘이 넘어졌는데 서로 부축해서 MBC에서 그 영상이 나와. 그럼 바로 올려줘요. 이게 바로 올림픽이다. 이것 때문에 올림픽이 존재하는 거라고 애들도 보고. 애들이 개념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죠. 정말 개념 없죠?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개념 심어야죠. 누가 이겨? 질린 놈이 이겨. 질린 놈. 치료하래. 지혜만 있으면. 페이스북도 그걸 보고. 지금 50대 선생님들도 기억 더듬어 보세요. 언제 지금 명태만도 옛날에 명태가 한참 많은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나요? 좀 됐지 벌써. 언제 우리 선배들이 와장창 쫓겨난 듯이 그만둔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네? 영문법 개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영문법 너무 없었을 때예요. 나이스. 99년도. 네, 99년도. 이거는 매직 스펀지인데 이게 잘게 나눠져요. 이거는 뭐였느냐? 저는
뭐 요번에 책상이 깨끗해서 다른 거 이제 물 한 컵하고 이거 한 개씩 주면 일정 부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입니다. 저희 여기 닦을게요. 90년대 말에 괴물들이 들어온 거야, 학교에. 95년쯤, 94년쯤에 애들이 달라진 거, 완전히 달라진 거. 어떻게 달라졌냐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하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일제히 다 뺀질로 끼자. 못 견뎌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온갖 억지로 다 남아온다. 뭐 장관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전 세계적인 겁니다. 이거를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분석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전 세계적으로 애들이 학교 붕괴라는 말이 이때 나와서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와, 나 도저히 얘네들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왜? 이 아이들이 engagement or engagement. engagement. 참여시켜라.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애들은 열받네. 어?
세상에. 그래서 아니 이 아름다운 한국에 사는 애들이 왜 이래 도대체. 근데 그런 애들 또 만나실 수 있습니까? 애들이 잘 해줄 때 연습하자고요.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애들 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참 잘 나왔어. 혼자 해. 애들이 못 견뎌. 특히 신체학습자들, 촉각학습자들은 ADHD, 선생님들이 ADHD라고 부르는 아이들 있죠? 거의 100% 신체학습자, 촉각학습자예요. 그 학생들의 특징,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ADHD의 기억력 스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15분. 같은 활동을 15분 이상 하면 애들은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해요. 네.
발달해 있어요. 고등학교는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 더 청과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신체가 30% 그동안 내 수업을 괴롭혔던 애들이 누구야 바로 이 불쌍한 이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는 수업이 가능한가? 그럼 선생님도 그런 거 있잖아. 저 새끼 체육 시간에 벌벌 나요. 어? 이런 애들 있잖아. 실험만 할까? 1학년 선생님, 1학년 들어가세요. 선생님, 다 손들어 주실래요? 1학년. 네, 내가 그러시고. 제가 실험을 하나 하려고요. 1학년이 1반부터 12반이죠. 13. 이렇게.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는 수업 반 중에 나는 그간 수업이 좀 어렵다. 비교적 힘듭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는데 왜 설문의 목적은 선생님마다 어려워하는 반이 다 다르다. 라는 가설을 두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뭐 어느 선생님이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비교적 나는 그 반이 좀 힘들더라. 그럼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뭐 우리 비밀 투표를 해야 되니까 1학년 선생님들은 그 고개를 숙이고 손을 표시해 비밀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뭐 물론 다 노형애들은 워낙 말 잘 듣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반은 좀이지. 담임 선생님 보시더라도 저 여자가 우리 반에 왜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준비하시고. 고개 숙이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어, 왜 안 들어? 어, 왜 안 들어? 1반, 2반, 3반, 5반, 6반 나오고 7반 나오고 9반 나왔어. 1반, 2반, 3반, 6반, 7반, 9반 나왔어. 9반 다니는 선생님 팔자 받지 마세요. 네. 보셨죠? 이게 달라. 뭐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선생님이 신경하는 학급 스타일 테마가 다르다 똑같아. 평생 똑같아. 평생 똑같은 스타일의 반 똑같은 스타일의 아이들이 힘들어요. 저는 어떤 애들이 힘드냐? 키가 센 애들이 힘들어. 그걸 점잖게 표현하면 그렇고 막말로 표현하면 나대는 새끼들이 싫어. 평생을 그렇게 힘겨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가 딸리잖아. 그러니까 내 기와 애들 기가 맞지 않을 때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애들 죄다 나의 문제라. 결국은 내 스타일의 문제. 1반, 2반, 3반, 6반, 9반 다 나오잖아요, 지금. 2학년 하나하나.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은 이건 잘하셔. 그냥 이거 하고 이거, 두 가지 방법. 제가 22년 동안 해온 방법을 싹 소개해드릴게.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 제일 문제가 뭐냐면, 촉각을 소홀해. 어, 만지고 자르고 이러면 선생님 답답해. 이게 교수가 벌어진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내비둬. 뭔가 좀 자르고 붙이고 오랫동안 기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지가 말을 해야 돼. 말까지 다 해야 진도 나가는 거야. 평생 두고 늘 확인하는 거, 그 배신감, 기말고사, 중간고사, 서술형 채점하면서 나는 가르쳤으나
가르친 대로 서술형 탑 나오는 선생님. 대통령 표창한가 이거 국민 훈장 받아야 돼. 그럼 왜 내가 가르치는 거와 아이들이 학습한 것과 다르냐? 우리는 거의 그냥 귀 빠지는 수업을 해. 애들한테 얘네들이 화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뭘 펼쳐 펜미터 하시나. 하도 뭘 못하니까 애들이 손가락 펜으로 이렇게 장난해 수업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자식 애 속도 모르고 또 움직여. 중학교 1학년은 움직여. 자유학기 되면 수업에서 가만히 놔두고 말을 삼가하자. 자유학기 때 이게 학기에 맞는 선생님을 가능하면 설명은 7분 이내로 줄이세요. 얘네들이 중2들이 답답해 죽는 게 초등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몸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중학교에 들어오니까 선생님 마다 귀에다 대고 수업하니 처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맡으셨다면 다 본인하고 약속을 해. 7분이다. 맥시멈 7분 이상 수업 안 한다. 어차피 시험도 안 보는 거다. 그러고서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을 하시려고 하면 학습자들이 저항합니다. 어른만 보수적인 말이에요. 모든 변화에는 다 저항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학습 스타일 검사지 있으니까 인수해서 나눠주고 내가 수행 경과도 다양해야 되는데 어떤 애는 눈으로 배웠고 어떤 애는 귀로 배웠고 어떤 애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해해줘. 요거 가지고 시각과 숫자는 공부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그림입니다. 94년도에 제가 학습 스타일이라는 것을 눈뜬 게 바로 이 아이 때문에 94년도에 그때가 어때? 방금 디지털 세대에 나왔는데 이분께서는 수업 시간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눈동자도 잘 넘치고 눈도 잘 안 해. 깜빡깜빡 잘 안 해.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하도 애가 독특하니까 말도 한마디도 눈동자도 잠깐 깜빡거리지 눈도 깜빡거리지 않으니까 담임한테 어느 날 가서 하도 궁금해요. 선생님 이게 어떤 애예요? 담임이 교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저를 이렇게 안경 나온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책상을 우연히 지나가 연습장을 봤는데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데 만화가 엄청난 양의 만화가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툭 던져봤어요. 야, 너 진짜 잘 읽는데 앞으로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2학기 13과부터 16과에 15개를 이런 걸 그려놨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DROP 드랍 떨어뜨리다. 이건 그 중에 하나, 이게 제일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놀래가지고 15개를 하루 만에 바람 민드까지 표현해 낙엽 날아가지고 감동하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싹 나눠줬어요. 이게 자존감이 이해하죠. 난 취업을 나눠주고 나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어. 애들이 전부 풀을 하고
알고 이렇게 해서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 학습 효과가 좋아요. 마분지를 몇 백장을 잘랐어. 등산실 앉으셨는데 몇 백장을 거기다 탔어. 엘리펀트, 지렛프, 뭐 조금 뭐 타고. 자, 따라해봅시다. 교사님 지도서에 그렇게 돼 있어. 플래시 카드를 넘기면서 읽는다. 애들은 따라 읽는다. 이런 사기가 있다. 나중에는 나 혼자 읽어. 교사님 지도서. 아, 그 부정과 좌절. 말도 못한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나면 누군가 애들이 그 몰입을 엄청나게 몰입을 하는 것도 요거 뭐가 달라야 돼. 그때부터 야 이제 빽빽이 깜지 끝! 외지 마라! 거의 표현하여라. 어떤 단어를 표현하여라. 여기서 출발해. 그래서 이거는 좀 피엘레트, 영어과 선생님들은 피엘레트 다 알아요. 그죠? 임용고시고 있던 필독서. 조 리드라는 사람은 말했다. 한국의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학습자다. 저는 94년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87년도에 한국 학생들은 유별난 시각학습자다. 그래서 그 다음 진화해요. 만화로 손으로 그리던 거를 이거 뭐로 그렸을까요? 그림판. 그림판. 그 단어가 거의 없다는 배열이. 얘가 40년기에 26등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열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려고 엄두를 못 내거든요, 보통. 근데 거의 없다는 걸 내일 풀어가 딱 한 마리 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교실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기만하고, 이건 또 와가지고, 여기 가방이 있는데, 저 가방이 실물 자료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잘 안 보시는데, 이거. 이걸 들고서, 선생님, 여기 영어 단어 하나 숨어있지요. 네, 영어 단어. 뭐가 숨어있을까? T, O, T. N, I, O, N, O,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각학습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도 못 찾는 분이 계셔. 그분들은 시각학습자가 아닌 거예요. X, V 있어요? 네. 또 T 있고 이는 어딨어? 아니 오! 이 누가 오셨어? 오 선생님 시각 갔었다. 이를 찾은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공룡 단어인데 제 수행평가 과제는 이렇습니다. 책을 교과서 책 한 번 책 좀 뒤에 이렇게 수행을 시험 범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대기학 중간고사기만 그냥 가요. 이렇게 있으면 반별로 그냥 할 때 각반에 1번, 각반에 2번, 각반에 3번 교과서를 분양을 해줘. 그 법이나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너희들이 잘하는 거로 니네가 만화를 잘 그리면 그걸 공문을 만화로 표현해도 돼. 아예 팔턴 만화로 해도 돼. 무엇이든 괜찮아. 그래서 매달 며칠까지 선생님 카페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쉬는 거를 선생님한테 만화 그린 거를 선생님 책상 위에 1교시 시작 전에 갖다 놓으면 다 만점. So good. 루브릭이다 이게 없어. 마감 안에 내는 다 만점이야. 왜냐? 이 수행평가가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수십까지야. 나오면 애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수십까지. 그림판으로 그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 앞으로 또 어떤 식의 수행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점수를 거기다 딱 구해버리면 창작을 참을 끼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꼬시는 거지.
실제로 처음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민원이 제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애들 속 뻔하지. 민원을 제기하면 지네들이 있을 때 민원 숙제 못하지. 이런 재미있는 숙제가 막히거든. 한 1점씩 받죠. 이게 5점짜리 A3 용지야. 저기다가 그리고 이걸 수업할 때 여기 공룡다는 게 있거든요.
디소피어를 얘들은 즐겁게 외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일단 컴퓨턴트 이것도 만만한 단어가 능력 있는 이라 그런 애들이 컴퓨턴트를 써 세 번씩 컴퓨턴트를 쓰면서 이걸 쓰면서 한 애가 그러는 거야. 어떤 새끼가 이 숙제를 써? 죄송해요. 재수없다 이 사람. 막 쓰다가 야 근데 좀 낚인 것 같아. 왜? 지점수가 아닌데? 총점이야 총점. 남학생들 자꾸 좌절합니다.
근데 유치원 가면 남자애들 ADHD가 월등해. 많아. 왜? 칭찬을 못 들어. 전부 여자애들만 칭찬해. 여자애들 미생물이 발달했잖아. 그림 잘 나와.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칭찬을 못 받으니까 그때부터 다 싫은 거야. 이거 보시면 요거죠? 보세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만들었어. 선생님 그림 파는 거 어떠냐? 근데 이게 선생님 작품이냐, 얘 작품이냐? 이건 내 작품이 아니야. 이 친구 작품이야.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고요? 글로 써. 이 톰과 제리라는 영화 아니야? 톰과 제리라는 영화가 지금도 미국에서 방영이 되는데 그거 그리는 사람들이 누구게? 우리나라 부동산 디지털 단계에서 그려요. 근데 기획은 누가 해? 디즈니에서 한다는 거야. 기획이 중요한 거야. 맞지? 못 그려도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펌프질을 상당히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애들 또 뒤처지지 않아서 창의적인 면이 또 나와요. 지리. 저는 감회고문이라는 단어로는 이게 상감청자처럼 상감처럼 알아 새기는 모래 이렇게 표현해 버려요. 감회고문 등고선. 이런 거를 등고선은 높이를 하는 거다 하지 말고 개념 살짝 가르쳐주고 표현해라. 직접 이게 하반이 통해. 하반 애들이 뭘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열려버렸어요. 가르치지 말자. 저 뭔가 본인들 스스로 느껴서 표현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친구들과 교감하게 하고 여기 이제 시각학습의 가장 고도화된 단어와 의미를 동시에 상형문자처럼 하는 경우가 모든 교과에 지금 역시 조 이틀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학생은 어떤 학습자다? 유별난 시각학습자. 다 있어요. 가르치지 마라. 일본어 중국어 선생님들, 한문 선생님들은 사실은 딱이죠. 애당초 상형문자들 뭐 촉각학습자. 이건 자기가 맡은 단어 속에 SWRT 소드, 칼, 긴 칼이 있었어요. 얘가 칼을 나무로 깎고 나무로 깎았어요. 조회수가 얼마요? 20만원. 이게 초딩이들한테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댓글이 300몇 개 달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바로 ADHD. 얘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잠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바로 나무젓가락과 칼을 꺼내요. ADHD는 집중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 집중력 전이가 아니에요. 한번 걸어 빠져버리면 전체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도 남자 선생님들 이런 걸 잘 못하셔. 보통 해줘야 돼요. 꼼짝. 특히 자유학기제 맡으신 선생님들은 입은 다물고 아이들 할 거겠지. 종이 접기 이런 것들이 다 촉각학습이다. 이거는 중1 하반인데 하반 여학생 교과실에 오면
결정을 덮어놓자. 끝났어. 저는 그렇다 안 깨워요. 요즘에 그 대한민국 교권 사항 된 기질이가 뭔지 아세요? 잠이하는데 깨우다가 18소입니다. 그게 교권 사항 된 기질이야. 왜 애들이 18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자기가 자는 공간이 어딘지 몰라서. 집인지 PC방인지 학교인지 모르니까 누가 깨워도 그냥 18인지 뭐 선생님이 계셔. 선생님이 민망하시니까 교권 사항이라고 계셔. 얘가 그렇게 자요. 그냥 내비둬. 내비뒀다가 다음 시간에 와서 밤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네, 제가 마인크래프트 BJ예요. 또 BJ는 뭐야? DJ는 DJ인지 BJ는 뭐야? 방송 자체에 내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그걸 동시에 방송을 해요. 아, 그러나 또 신기한 또 신인류가 또 나타나. 이거 들여다 봤어. 어떤 때 16시간짜리 방송을 해. 주말 놀 때, 2박 3일 있을 때.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야. 자존감, 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절대 자존감이 약한 게 아닌 거죠. 선생님, 이번에 아프리카 TV 천등 안에 들었어요. 걔는 왜 학교 와서 아침부터 자냐? 왜 자겠어요? 졸린 것도 있지. 더 큰 이유가 있어. 김국환의 노래 중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나를 몰라주는데 내가 당신을 아는 이유가 뭐였어? 전문성에 있어서 얘가 우리보다 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도대체 영어, 저 선생님 영어 선생님.